그 여드름은 걸을 때 눈에 띌 정도로 효과가 빠르게 보였어요. 마치 맛이 아프고 점점 딱딱해지고 짜고 싶고 그런데 나올 구멍은 안 보이는 하루하루 피부 회복이 진짜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때 관리를 잘못해주면 제가 효과 진짜 본 거 아니면은 아무거나 맞기도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여드름, 뾰루지 이런 얘기를 달고 살았잖아요. 올해 제가 민감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가 되면서 아주 염증 인간이 돼서 여드름에 관련해서 좀 빠삭해졌거든요. 이건 물론 화장을 한 거긴 하지만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도 지금 여드름 자국이 많이 옅어지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드름 생성부터 진정 그리고 후 관리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드름 케어 꿀팁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드름, 뾰루지의 원인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사실 이거의 원인은 진짜 다양해요. 스트레스나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가장 흔한 요인일 수 있고요. 뭐 안 맞는 음식을 먹거나 안 맞는 제품을 쓰거나 했을 때 또 사용하시는 침구나 수건의 오염 등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등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뾰루지랑 여드름을 생성시킵니다. 아무래도 저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체질이 좀 변화를 했고 스트레스가 가장 좀 주된 원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완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 케어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여드름이 났을 때 그럼 어떡하냐? 일단 여드름은 절대로 무작정 짜면 안 돼요. 충분히 농익지 않은 여드름을 잘못 건드리면 뭐 더 큰 흉터가 생기거나 폐임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할 때에는 안면 마비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 코 밑쪽에 여드름 뾰루지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살짝 이렇게 건드리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여기 이 피부 전체가 완전 땡땡 부어서 입술까지도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붓기가. 그냥 말을 할 때마다도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건드리지 말고 내일 그냥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맞아야겠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했거든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스팟 패치 있죠. 스팟 패치를 붙이고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메이크업도 안 하시는 게 사실 좋고요. 그러고 이제 밤에 돌아와서 스킨케어 하거나 아침에 스킨케어 할 때 진정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끝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초보자 혼자서 이 여드름과 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무난한 여드름은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성분들을 잘 써가지고 진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시카, 어성초, 티트리, 아줄렌, 마데카사이드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에 특화된 성분들? 근데 그게 사람 피부마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제일 효과가 좋았던 제품을 쓰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진정이 잘 되면 가끔 잘 가라앉아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알맞게 딱 익어가지고 깔끔하게 짜서 압출하기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익으면 압출을 해야만 하는 여드름이 되는 건데요. 농익게 된 뾰루지나 여드름들은 압출을 했을 때 나름 잘 빠져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간혹 이 안에 여드름이 생겨서 진짜 아프고 점점 딱딱해지고 짜고 싶고 그런데 나올 구멍은 안 보이는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염증들이 있어요.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그 안쪽에서 딱딱하게 익어가는 염증들이 제일 아프고 신경 쓰이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진짜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 맞는 게 최고입니다. 염증 주사는 피부과 가시면 한 부위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염증 주사를 맞으면 아프고 땡땡하고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그 염증들이 가라앉거나 아니면 잘 익어서 압출을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방법이 생겨요. 가만히 혼자 일주일 동안 막 머리 싸매고 여기 왜 이렇게 안 가라앉지 하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피부과에 가서 그냥 10분 만에 염증 주사 맞고 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서 홈케어를 하든 피부과를 가서 이렇게 여드름을 처치를 하든 하게 되면 스팟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기도 하고 잘못 건드리면 또 막 진물이나 고름 같은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관리를 잘못해주면 진짜 염증이 엄청 오래 가거나 짙은 흉터가 남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압출을 하거나 염증 주사를 맞은 후에는 흉터나 붉은기, 트러블 자국 같은 그런 후폭풍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여드름 재생크림이나 연고 같은 걸 발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자국들을 케어했던 여드름 흉터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던 제품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피부 상태 그대로를 오픈하고자 하거든요. 올해 입시 막바지 때부터 점점 여드름이 심해지더니 입시 끝나고 한 달 정도 기간,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피크를 찍었어요. 실제로 그때 제가 케어하면서 여드름 짜고 난 자리에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자리에 꾸준히 연고를 발라가지고 케어를 해줬더니 눈에 띌 정도로 효과가 빠르게 보였어요. 이게 막 생겨나고 있는 염증이나 트러블을 잠재워주지는 못해요. 근데 진물이나 흉터가 생겨버린 트러블 자국에는 하루하루 피부 회복이 진짜
진짜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친구한테 제품 하나를 그냥 선물로 줬었거든요. 여드름이 심하다고 해서. 근데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 진짜 자발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보내줄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게 효과를 봤구나 이런 안정감이 들어서 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일드랩 센텔라스카 연고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만 ppm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강화, 피부 보습 효과까지 있는 상처 치유 제품입니다. 여드름 압출 후나 뾰루지를 짜고 나서 피부과 시술 직후에 이럴 때 발라줘서 관리를 해주면 피부 회복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여드름 후폭풍으로 생긴 갈색 흉터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이 유분기도 적고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좋은 크림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장미향이 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쓰기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뾰루지나 여드름 상처, 흉터, 자국이 생긴 자리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발림성이 좋아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허가받은 의약 외품 연고여서 피부과에서도 입점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극, 민감성 패널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서 믿고 쓸 수 있는 순한 저자극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홈페이지에서는 4차 완판으로 품절되고 사전 예약 구매까지 하다가 이번에 새로 5차가 입고돼서 마켓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쿠팡이랑 네이버에서도 여드름 연고로 랭킹 1위를 했던 제품이고 쿠팡이랑 자사몰 고객 후기들도 별점 후기들이 엄청 높은 그런 유명한 제품입니다. 진짜 나는 평생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효과 진짜 본 거 아니면은 아무거나 마켓 안 하잖아요. 이런 마롱이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검증까지 거친 제품이어서 자신 있게 마켓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12월 19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12월 22일 목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전 지역, 전 옵션이 무료 배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일드랩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는데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요. 요 마일드랩 연고 이거 하나인데요.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여드름 연고보다 대용량인 30g이에요. 그래서 구성 1번은 이 센텔라스카 연고 1개 단품 정가 36,000원이 판매가 21,900원으로 36%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2번은 2개 세트인데요. 정가 72,000원이 판매가 39,800원으로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구성 3번은 연고 3개 세트로 정가 108,000원이 판매가 51,800원으로 52%가 할인이 돼요. 여러 개를 구매하실수록 할인율이 커진다는 점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마켓 이벤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 인증 이벤트가 있는데요. 인스타 스토리에 구매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마일드랩 신제품 블루 센텔라 데일리 토너 패드 본품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참여자인데요. 댓글 10분을 추첨해서 이 연고랑 함께 쓰면 좋은 마일드랩 블루 센텔라 리페어 크림을 본품으로 증정합니다. 늘 그렇듯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알림 설정은 올려둘 거고요. 그리고 마일드랩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면 오픈과 동시에 구매 링크가 전달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효과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효과를 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도 효과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말고 꼭 탑승하시고요. 우리는 마켓날 또 인스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